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 11위부터 22 골키퍼들의 장비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편을 아직 못 보셨다면 위에 뜨는 동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11위는 아스날의 수문장 베른트 레노 선수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팀으로 뛰었던 레노 선수는 2018년 토트넘의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로 이적하며 맹활약 중입니다. 푸마 스폰서인 레노 선수는 울트라 1.1 축구화와 울트라 그립 1 하이브리드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스완지에서 기성용 선수와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웨스트햄의 루카스 파비안스키 골키퍼입니다. 파비안스키 선수 역시 아디다스 프레데터 20.1 하이컷 제품과 손목 그리고 손가락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레데터 프로 얼티메이트 제품을 착용 중이네요. 13위는 시즌 초반 뉴캐슬의 주전 골키퍼 두브라브카 선수의 공백을 훌륭히 메워주고 있는 칼 달로우 골키퍼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유스 시절 상대편으로 많은 경기를 뛰면서 정말 잘한다고 느꼈던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골키퍼로는 착용이 흔하지 않은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3 엘리트 축구화와 수중전에 특화된 글러브 셀지의 리볼브 아쿠아 캄피온 제품을 착용하는 게 눈에 띕니다. 14위는 예상 밖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동의 넘버원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입니다. 데헤아 선수는 나이키, 푸마 등 여러 축구화를 신어왔지만 결국 아디다스의 안정적인 천연가죽 사일로인 코파 20.1 제품을 선택하였고 골키퍼 장갑은 역시 또디다스의 또레이터 프로 글러브를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리즈의 만 20살 유망주 일란 레슬리어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출신 키코 카시아 선수를 밀어내며 주전을 차지한 레슬리어 선수는 역시나 또 아디다스의 프레데터 20.1 하이컷 제품과 프레데터 프로 골키퍼 글러브를 착용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6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이튼의 수문장 매튜 라이언 골키퍼입니다. 호주 출신의 라이언 골키퍼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함께 운동을 했었던 선수인데요. 골키퍼로서는 크지 않은 키지만 빠른 반사신경과 정확한 킥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머큐리얼 베이퍼 13 엘리트 축구화와 베이퍼 그립 3를 착용했었지만 최근 경기에서 정체 모를 골키퍼 글러브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골키퍼 글러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혹시 라이언 선수의 글러브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7위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풀럼의 알폰소 아레올라 골키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로 풀럼에 이적한 아레올라 골키퍼는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프랑스 대표팀과 소속팀에 큰 기대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딘 모습으로 계속 임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레올라 골키퍼는 손흥민 선수가 착용하는 아디다스의 X 고스티드 축구화와 울스포츠의 퓨어 에일리언스 앱솔루트 그립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18위 역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과거 김두현 선수의 소속팀 웨스트브롬의 샘 존스턴 골키퍼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인 존스턴 골키퍼는 아디다스의 네메시스 19.1 축구화와 셀지의 프로토탈 컨택트 고스트 글러브를 착용 중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최다 클린시트 2위 기록을 세웠던 번리의 닉 포프 골키퍼입니다. 지난 시즌 번리 전력의 반이라 평가됐던 이 선수는 나이키 팬텀 GT 엘리트 로우컷 제품과 셀지 엘리트 랩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마지막 저의 과거 소속팀이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아론 램스데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강등당한 본머스에서 이적한 램스데일 선수는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으로 셰필드가 순위표 맨 밑에 자리하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디다스 프레데터 사일로의 끈없는 모델인 프레데터 뮤테이터 플러스 제품과 프레데터 프로 하이브리드 글러브를 착용 중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20명의 축구 장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들은 독일의 메가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네요. 축구하는 무려 10명의 선수가 아디다스를 선택하였고
골키퍼 글러브 역시 7명의 선수가 아디다스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아디다스 제품을 한번 착용해 봐야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